안녕하세요. 전하연입니다. 오늘은 첫 지면 인터뷰를 제가 하게 돼서 같이 보여드릴 겸 유튜브에 아카이빙도 할겸 홍보도 할겸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비에티튜드라는 서울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매거진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었고, 한두달 전에 인터뷰 보내놓고 그 사이에 공부하고 영어 시험 점수도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간만에 다시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는 거여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 검색창에 beattitude.kr 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는 말에 베팅한 사람 전하윤 이렇게 써 있는 게제 인터뷰예요. 사진은 2017년도에 상하이에서 찍은 물고기 사진인데, 이게 커버로 거기서 에디터님이 골라주셨어요. 딱 들어가면 이제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애리조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랑 여행 갔다가 찍은 스냅 사진이에요. 모든 사진은 사실 제가 골랐다기보다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셔가지고, 에디터 일을 하시는 분 어떤 사진을 좋아하시나? 약간 그런 거를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그 밑에 제 인터뷰를 보시고 에디터님이 저를 요약해준 글이 써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하윤 포토그래퍼가 가진 사진에 대한 열정은 진심입니다. 정말로요. 엄청나게 계획적이거나 단계적이거나 치밀한 성격의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더 좋은 사진과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자신만의 태도와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사진 찍는 게 제일 재밌고 행복하기에 그걸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전하윤 포토그래퍼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티클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실 인터뷰 답변은 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놀랍지는 않잖아요. 제가 적은 대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평하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요약된 글들이 읽는 게 재밌더라고요. 첫 질문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게 평소에는 잘 듣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뭐 면접 인터뷰 같은 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 길게 할까, 짧게 할까 하다가, 아직 저라는 사람을 다 설명해 줄수 있을 만큼 제가 창작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짧게 썼습니다. 그래서 미대 졸업한 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이다, 26살이다, 이 정도 이제 담백하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여기 위에 요약된 글에 사회초년생 전화용 포토그래퍼 이렇게 달리는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멋지게 답변할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 다음 질문. 지금의 창작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여기는 뭐, 창작 활동이야, 뭐, 사진은 계속 찍어왔고, 사진에 대한 짝사랑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어떻게 산디과에서 제품 디자인 전공하고 있으면서도 사진에 더 진심이었고, 어떤 일들을 꾸준히 해왔는지 짧게 요약해서 적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하나 넣어주셨는데, 아까 커버 사진이었죠? 물고기 사진을 여기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실린 사진 중에 가장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라 그냥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로 상해 수족관에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되게 생각보다 쨍하게 선명하게 찍혀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때 데이터가 몇장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진 중에 하나였고 다시 봐도 예쁘네요. 물고기가 참 찍기가 좋은 피사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작가님의 작업 공간이 궁금해요. 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죠. 제 작업 공간. 그래서 작업실 얻은 지 이제 딱한 1년 정도 돼서 최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작업실을. 1년을 더 계약을 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군가 자랑할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조잘조잘 어떤 작업실이고 어떤 것들을 모아놨고 여기다가 그런 거 답변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마지막 문장이에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게 된 계기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면 뭐든지 전유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들어서 빠르게 매료된 것 같아요.
제 작업실의 모든 게제 것인 것처럼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진을 찍어서 갖는다는 거는 그 찍힌 대상을 정말 갖지 못한더라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저는 사진 매체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답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애리조나에서 찍은 사진을 실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에 대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사진은 아니었는데 이거를 딱 골라주셔가지고 조금 놀랐거든요. 근데 여행가서 찍은 사진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찍었는지 다 기억을 하는 편이라, 이것도 그때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그냥 배 타고 관광하다가 물이 너무 예뻐서 다른 사진들에 비하면 되게 별로 부담 없이 카메라를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사진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렇게 이 사진에 대한 애정이 깊진 않았는데, 이게 뭔가 시각적으로 봤을 땐 되게 예뻐 보였나 봐요, 에디터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이 사진이 많은 사진 중에 뽑혀가지고 놀랐고,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이 사진에 대해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여기서는 첫 문장에서 제가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귀 기울여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정말 저도 제가 좋아하는 창작가들, 뭐 가수라든지 사진가들 인터뷰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영감을 어디에서 얻냐는 질문에는 다 대부분 비슷하게 답변을 한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그냥 출발을 한다. 보통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사실이어서 대부분의 창작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사실 내가 무슨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결국 제 작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고, 그걸 조금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서 답변을 해드렸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현실에 남기면 가시적인 의미를 생긴다고 마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이제 왼쪽에는 태국에서 찍은 사진, 아마도 푸켓, 오른쪽에는 또 애리조나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실어주셨는데, 둘다 이렇게 수직 구도의 사진이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스냅샷에는 딱히 제목을 짓진 않아가지고 둘다 그냥 어디서 찍혔는지 정도만 써있고, 여기 35mm 필름이라고 적힌 사진은 대부분 라이카 C1 제가 갖고 있는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질문, 말로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작업하실 때 어떤 창작 과정을 거치시나요? 여기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오죠. 저는 엄청나게 계획적이거나 단계적이거나 치밀한 성격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 와중에 계속 생각이 분명하게 떠도는 아이디어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언젠가는 찍고 제가 완료를 해야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잘 적었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촬영이란 행위를 통해 결과로 도출해 놓지 않으면 계속 제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해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투두리스트처럼 아, 이런 사진 나중에 이런 주제로 한번 찍어봐야겠다, 찍고 싶다 생각을 해놓으면 거의 계속 체크리스트 한 켠에 지워지지 않은 채로 있는 편이고, 어떤 사진을 먼저 찍을까는 진짜 그때 따라서 그냥 고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창작 과정이 매번 바뀐다, 이런 첫 번째 단락의 답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밑에 조금 더 성실하게 과정적인 얘기를 좀더 했어요. 제목 짓는 방법 같은 것도 얘기를 했고, 사진 외에 그래픽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또 포토샵을 사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드렸어요. 저의 사진 방향성 중에 일부니까 이런 것도 얘기를 조금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는 제가 사진을 찍으면 가짜로 전율할 수 있는 감정이 들어서 사진 찍는 게 좋다고 말씀을 앞서 드렸었는데, 여기에도 사진이 가지는 양면적인 특성, 즉 현실 세계를 투영하지만 결국 아무런 실제도 가지지 못하는 이중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의 특성도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포토샵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왜곡하고 훼손할 때 드는 쾌감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드렸네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질문. 최근 작업들이 궁금합니다. 몇 가지 작품을 예로 들어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완료한 프로젝트인 올해 초에 만든 투티프루티라는 작업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제 원픽인 그린 그레이프랑 제일 먼저 작업했던 토마토를 꼽아서 말씀드려서 여기서 사진도 실어주셨고, 그리고 에디터님 픽은 석류 사진인가봐요. 이거는 제가 전시할 때는 이미 찍어놓은 사진이었기는 한데 편집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론적으로 피로 시작하는 과일 사진은 배, 필 사진으로 대체하고 석류 사진은 아예 전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아예 배경색이라든지 다 수정을 하고 아 그냥 이 정도 일단 올려놓자, 근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온라인에 올려놨는데 마음에 들으셨는지 이 사진을 실어주셔서 이 정도에서 멈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냅두려고요. 그리고 이미 매거진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바꿔놓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런 것 같아서 이걸 완성작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다른 배경들은 다 한 컬러를 꼽아서 그거에서 이제 다양화를 줘가지고 배경 색깔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만 아예 다른 색깔로 배경이 돼 있어서 눈에 탁 띄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굿굿즈라는 개인 작업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제 첫 개인 작업이었던 2020년에 했던 프로젝트라 이걸로 이제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참여했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굿굿즈 안에 들어간 사진들이 양초 사진과 쉬폰 스카프 이 사진이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이 책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이 책입니다. 이렇게 앞에 15가지의 사진을 제가 여행사진 중에 가장 아끼는 사진을 선별을 해서 15개의 품목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걸 또 아카이빙해서 아트북으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안에 스티커가 뗀 것 같은 그래픽도 들어있고 잘 나오고 있나?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라이터, 양초, 수트케이스.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진 진짜 미국 여행 갈 때 쓰던 엄청 큰 캐리어에 제가 직접 프린트해서 만든 이 수트케이스 커버를 씌워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수트케이스는 지금 제 친구 영인이가 유럽 배낭여행을 가왔는데 쓰고 있습니다. 뭐 쿠팡에 웬 촌스러운 커버밖에 없다고 고민하길래 제가 대여해줬어요, 무료로. 그래서 찢어질 수도 있다고 영인이가 걱정을 했는데 뭐 찢어지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저도 이 책 작업하고 만들었던 소품들 처박아 두느니 누가 써주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서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이닐, 이렇게 이거는 퀘벡 캐나다 쪽에서 찍은 폭포 사진인데 물보라가 마블된 게 예뻐서 이렇게 바이닐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매트, 이것도 밑에 잡지에 실린 사진인데 소살리토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차 뒷모습과 야자수.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찍은 게 주차장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카드 월렛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저 갔을 때는 막 무지개가 없어가지고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오고 이래서 약간 이런 푸르스름한 사진이 찍혔어요. 그 다음 울블랭키, 이거는 친구들이랑 태국 한 달 살이 갔을 때 치앙마이에서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동네 꼭대기 같은 데서 올라가서 찍은 구름 사진입니다. 예쁘죠? 샤핑백, 이거는 원본 사진이 주황색인데 제가 반전시켜서 뽑았어요. 파란색이 훨씬 예쁜 것 같아가지고. 브라이스 캐니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로 되게 당근 케이크처럼 생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글래스컵, 제주도 사려니 숲길, 시려니? 사려니? 하여튼 거기서 찍은 숲 사진이고 이걸 유리컵에 뽑아서 편집을 했어요.
이거는 여기 수록된 모든 사진들 중에 디카로 찍은 유일한 사진인데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찍은 야자수 패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롭게 편집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제주도 아니다 푸켓 푸켓의 시안비치라는 엄청 조그맣고 프라이빗한 섬에 놀러가서 찍은 해변 사진이고 이거를 이런 사틴 재질의 베개에다가 입혔어요. 이거는 실제로도 베개가 되게 예뻐서 저도 새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쓸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주의 한림공원 가서 잉어가 있길래 잉어를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현대판 비단족자 같은 느낌으로 재해석해보고 싶어서 만들어봤고요. 이거는 시가르 케이스 일본 후쿠오카 모모치 해변에서 찍은 야자수를 넣어가지고 뭔가 이런 수직적인 느낌이 담배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담배곽 같은 틴 케이스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주도 협재 해변에서 노을 질 때 찍은 사진이고 이제 미국 반스 홈페이지에서 커스텀 맡겨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실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쁘죠? 많이 신고 다녔어요, 이 신발. 언젠가 한번 반스랑 공식 콜라보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사진가로서. 나의 마지막 사진은 일본 후쿠오카 갔을 때 이제 후쿠오카를 그 삼성 갤럭시 S10 대회 활동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 엠베서더 같이 된 사람들이랑 이제 삼성에서 준 돈으로 놀러 갔는데 물론 스마트폰을 잘 쓰고 오라는 이유에서였겠지만 이제 놀러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때 당시 다 대학생이었고 전 휴학생이라서 같이 간 친구들 다 먼저 보내고 한 3-4일 혼자 여행을 더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행 마지막 날에 거의 공항 사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찍은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었던 에어비앤비 숙소 근처에 골목을 지나가다가 뭔가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었어요. 풀이랑 흰 집에 있는 약간의 더러운 낙서들 이게 뭔가 감성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15번째 마지막 소품이 됐네요. 그래서 각 사진들이 어디서 찍혔는지 이렇게 정보도 제가 정리를 해놨고 맨 초반에 있던 스티커가 떼진 것 같은 느낌의 그래픽이 이제 책을 다 보고 나면 채워져 있는 이렇게 숨이 상광적인 편집을 해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어떤 아이템들로 재탕생되는지 정리가 돼 있는 이런 책을 만들었고 명금당이라고 이름의 프린팅 가게에서 이제 책을 제본을 맡겼는데 거기 명금당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되게 츤데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까칠해 보이시는데 싹싹하게 대답도 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런 건 어떻게 해요? 여쭤보면은 답변을 되게 잘해주시는데 그래서 이 책도 한 20권 만드는데 거의 추석 연휴인가? 그런 엄청 긴 연휴를 저를 위해서 다 책 만드는데 써주셔서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고 이게 밑에 보시면 이런 제본을 뭐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책이 하나도 울지 않고 이렇게 되게 두꺼운 종이로 넘어가도 판판하게 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본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직접 풀칠을 하시고 직접 손으로 만드셔야 하는 책이라 고생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아직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덕분에 얼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서울 아트북페어 참여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만드시면서 하나 파본이 생겼는데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그 책 이제 거기 명금당 샘플로 써도 되냐고 하셔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명금당 가면 샘플로 이 책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저의 첫 책이었습니다. 또 책 만들고 싶네요. 대학원 붙어놓고 책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딴 것보다 제가 뭔가 제 작업을 아카이빙하고 있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온라인으로 제 사진 들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책으로 만들어서 그냥 사진으로 뽑아서 가지고 있는 것
다는 것도 조금 다른 느낌이고, 최고를 엮는다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좀 출판 같은 거를 쭉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인터뷰로 돌아가서 다음 질문. 작업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를 세상에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했고, 그리고 저도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려고 하거든요. 저는 사진을 정말 좋아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매체가 사진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대중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뭐 음악도 있을 거고, 더 재밌는 어떻게 보면 영화도 있을 거고, 이렇다 보니까 사진이 뭐 오늘날에 와서 되게 강력한 매체로 하기는 그런데, 특히 요새는 또 막 3D, 4D, 뭐 VR 이런 것까지도 워낙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완전히 스틸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영구적인 고정적인 이미지에서 오는 의미는 다른 매체들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그 다른 점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첫 번째 중점은 누가 보더라도 예쁜 이미지를 찍고 싶다, 이 사진 좋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진을 더 중점으로 우선적으로 두자, 이런 생각을 꼭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 작업에서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아직 만족스러운 부분도 되게 적고 불만족하는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가지를 고를 수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답변에 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과일 사진이나 이런 제가 책으로 보여드린 쿠쿠츠 사진 같이 정물 사진 위주로 이제 쉬우니까 조금 첫 시작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포트레이트 사진이나 더 큰 규모의 랜드스케이프 사진도 좀 많이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질문. 평소 일상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답변을 하고 있을 때쯤에 수잔 손택의 온 포토그래피라는 영문 책을, 원어 책을 공부를 좀 깊게 하면서 낱낱이 문장 하나하나씩 다 해석하고 검색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여가지고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루틴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거의 뭐 눈 뜨면 이제 막 다크서클 달린 채로 커피로 잠 깨고 한 한두 시쯤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계속 컴퓨터로 두들기면서 책 두 개, 한국어판, 영어판 펴놓고 한 문장씩 옮기면서 번역 마음에 안 드는 건 고치고, 모르는 단어 공부하고, 모르는 용어 공부하고, 모르는 사진 공부하고, 모르는 영화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보고, 이런 삶을 한 한 달 동안 지속했거든요. 하루에 한 3, 4시간만 자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읽고 나서 조금 얻은 게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고, 그 뒤로 잠깐 토플 학원을 다니다가 영어 시험에 약간 부담감이 있어서 한 두 달 정도 잡고, 아 이거 영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은 대학원을 쓰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합격이 안 될 테니까 아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엄청 걱정을 하면서 해커스 토플반을 갔거든요. 결제를 하고 성인되고 처음 간 공부 학원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대학 다닐 땐 예상외로 한 열흘 만에 점수가 덜커덕 나와버려서 남은 학원은 반액 정도 환불을 받고, 지금 후다닥 다시 작업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사진을 낼 건지 대학원 갈 때 새로 찍기도 하고 고르면서 그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나 나온 김에 유튜브 업데이트도 할 겸 이렇게 영상을 좀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만들고 나서 또 리프레시 한번 했으니까 열심히 또 사진을 만들어 봐야겠죠. 기준으로는 자소서 같은 거 하나랑 레주메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했던 일을 기록하는 거여서 정리하는 일이니까
새로 뭔가를 해야 돼서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해왔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좀 똑똑해 보이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답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완전 진심인 문장이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일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 아,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신기하고 맨날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직장인분들도 존경스럽지만 특히나 말했듯이 하루키처럼 프리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삶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아직은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즐기는 자는 이길 수는 없다는 말에 베팅해 보려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문장 자체는 뭔가 나를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나 비중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흔한 말이니까 그냥 좀 이해를 돕고자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이게 인터뷰의 제목이 돼버려가지고 약간 머쓱하긴 한데 이게 뭔가 제가 쓴 모든 문장 중에 이게 꼽힌 게 신기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Birthday Brothers 케이크 사진들 먼저 찍은 거 조금 보내드려가지고 이게 실렸어요. 왜냐면 그 다음 질문이 요즘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제 최근 작업 중인 작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지금 관심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작업 과정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올렸듯이 저와 생일이 같은 모델분들 구하고 있다는 말도 혹시나 홍보가 될까 하여 답변을 드렸고 목표였던 제 개인 웹사이트 만드는 거랑 제 개인 유튜브 만드는 거를 둘 다 어쨌든 개시는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 Birthday Brothers의 확정된 첫 번째 사진인 Melted and Popped라는 사진이 실렸네요. 제가 사진 찍을 때 가장 깊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세팅해서 찍는 거거든요. 뭔가 현실을 꾸며내서 찍는다? 뭐 어느 정도의 연출은 필요하겠지만 상업사진이 아니고서야 뭔가 개인의 기록이나 창작으로서의 사진을 찍을 때 너무 공단같이 공을 들여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내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나 3D 모델링 같지 않고 현실에 어느 정도 너저분한 부분도 그냥 현실에 포함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역설적으로 오는 초현실적인 특성 때문에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꾸며내거나 이래버리면 그 사진의 원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지양하는 편인데 이것도 그래서 한창 아 갑자기 대학원 빨리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초조할 당시에 한 8월쯤인가? 케이크를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거 바로 구할 수 있는 걸 사놓고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준으로 냉동으로 급하게 돌린 거예요 온도를. 근데 그러면은 안에 보관하고 있던 콜라 24캔은 옮겨놨어야 될 거 아니야 냉장고에. 근데 그냥 같이 냅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콜라가 얼으면서 그냥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김치냉장고에서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소리 듣자마자 깨달았지. 아 콜라 터졌구나.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니까.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그 냉장고 열자마자 보이는 처참한 광경에 안 그래도 막 심적으로는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그걸 보자마자 열이 너무 뻗치는데 바로 닦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대로 어차피 얼어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냉장고 문을 닫고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이따가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열었는데 다시 당연히 그대로 그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아 치우기 전에 너무 열받는데 사진이라도 찍어놓을까?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미지적으로 너무 제 기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포트레이트로만 구성하려던 사진 작업에서 이렇게 또 한 번의 스틸라이프 이미지로 시작을 캐주얼하게 조금 부담 없이 알릴 수 있는 이미지가 탄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다음 질문 삶을 대하는 태도는 작업에 어떻게 묻어나나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제게 주어진 인생에서 저는 모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거나 모험하지 않는 삶은 저한테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읽은 책이나 본 영화가 양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 이유가 직접 경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책이나 영화는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보지를 않는 편이고, 웅장한 영화, 내가 직접 경험할 수는 절대 없는 뭐 히어로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몰입해서 그런 영화를 보는 것보다 아주 사소한 경험이더라도 직접 제가 현실에서 겪는 걸 되게 재밌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사진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성격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접 경험들을 하면서 아카이빙 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 혹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아, 이거는 정말 대학생 다닐 때 제가 슬럼프가 시게 왔기 때문에, 길게 왔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좀 되짚어보면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슬럼프 극복 방법 같은 거는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아는 방법. 아까 말했듯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사람의 호르몬이라든지, 전신 상태, 멘탈리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땐 오히려 조금 저도 평소엔 아무리 막 살아도 조금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질 때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답변은 좀더 멋있게 해놨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단 족자로도 만들었던 제주도에서 찍은, 한림공원에서 찍은 잉어 연못 사진이 있네요. 이 사진도 되게 예쁘죠? 저는 예쁜 사진만 찍으니까요. 그 다음 질문. 최근 들어 찾아온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요새는 뭐 슬럼프를 겪고 있다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크진 않아가지고 제일 큰 걱정은 이제 대학원 붙는 거. 바로 빠르게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것만 딱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질문. 창작자로서 가장 중시하는 태도와 철학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에 관한 키워드를 중점으로 이거는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독창성을 중시한다. 근데 그 독창성이라는 게 요즘 세대에 와서는 뭔가 진짜 없던 거, 기존에 아예 없던 거를 보여주는 거는 너무 창작자한테 큰 압박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세상에 그런 창작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어떤 작가들을 많이 알고 영향을 받고 그걸 적재적소에 내 경험이랑 결합시켜서 맞는 거를 그때그때 다르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복합적인 것에서 제 개성이 묻어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걸 훔치면 안 된다고 한번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창작가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들이랑 다르게 이 세상에 나 하나쯤 창작가로 살지 않아도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다는 게 영향력이 있는 작가가 되고 제 창작이 뭔가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어일으킨다면 그 사람이 사회에 주는 영향은 당연히 절대 무시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안 하고 내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안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근데 조금 그런 자의식 과잉에 빠져서 아, 내가 이번에 이만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 이만큼 멋져 보이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초조한 심리로 뭔가 남의 걸 베낀다거나 표절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건 진짜 안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꼭 하고 창작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약간 살짝이지만 답변을 했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결국 이런 행동들이 쌓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씬에 늘어나면은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도 민폐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고. 밑에 사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조트에 갔다가 아침에 엄마랑 산책하다가 아직 추울 때여서 쓰지 않는 수영장에 선베드들이 이렇게 있는 게 예뻐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진짜 리조트 자체가 너무 좋았어서 또 가고 싶네요. 하얏트 레전시 인디언 웰스 리조트 앤 스파 캘리포니아 이렇게 적어놨네요. 다음에 꼭 다시 가서 쉬고 싶어요. 그 다음 질문. 좋아하는 것을 지속하려는 다른 창작자에게 건네고 싶은 노하우나 팁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아까 오리지널리티를 바로 위에서 해서 그런지 이 직업이 내가 창작하는 활동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인지 확인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아까 말한 대학생 슬럼프 시절에 내가 사진가가 혹시 겉멋이 너무 들어가지고 겉멋 때문에 허세 부리려고 사진가라는 직업이 되고 싶나? 이런 의심을 엄청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런 걸 조금 고민을 오래 하고 나중에 어떤 공경에 내가 처하더라도 스스로 단단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태도가 성립이 되면 어떤 시련이든지 조금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얘기했어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어떤 창작자로 기억되고 싶나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반일전시키고 그걸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개성이 있는 작가로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랑 비슷한 결에,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품고 있는 이상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매일매일 사진 찍는 삶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뭐좀더 제가 스스로가 성실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이 답변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매일 사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구축을 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스스로를 한줄 요약하느니 바이오그래피를 끝으로 인터뷰는 끝이 났고요. 이 비에티튜드 홈페이지에 가면은 인터뷰 전문을 직접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 저조차도 답변을 하면서 아, 난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한번더 생각을 깨닫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한것 같아요. 그렇고 아 이렇게 영상을 켜놓고 한번 제 인터뷰를 다시 한번 봤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처음이죠. 이제 얼굴을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스스로가 떠드는 모습이 약간 역겨워서 이게 지금 3트째인데 촬영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더라고도 영상으로 편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하다 보면 조금 늘겠죠? 이런 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언제 어디서든지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작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연습 삼아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6살에 전화연애 이런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남겨두는 목적도 있고 많이 봐주면 좋고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영상에는 아마도 모델이 구해지는 대로 작업을 굴리는 아카이빙 영상으로 돌아오든지 아 요새 어떤 사진을 찍고 정리를 한 작업으로 할까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 어떤 방향으로 확립이 됐는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